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화이팅 넘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자님과 함께, 또 아들 살리기 위한 필살기. 그렇죠. 전번 시간에는 아들을 아들 집에, 까지지금데려 ]까지 왔다. 아, 어. 집에 왔어요. 응. 저... 기차 타고. 네. 아들 기차 올때 견디던가. 기차 타고 오는데. 그, 그, 제가 그럼 기차로 어. 타기 시작 전부터 어. 얘행해야 되겠네요. 그래. 평성역전이라는 게 음. 기차표를 떼는 게 줄이 뱀이 꼬랑지처럼 길어요. <laughs> 어. 통행증 지고 기차표 떼는데도 네, 떼는 어. 어. 줄이 뱀이 꼬랑지처럼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군복을 입었잖아요. 음. 그런 사람은 줄을 안 서도 됩니다. 어, 군대 어. 줄이 따로 있을 걸? 없어요. 없나? 군인 칸 어. 군인 칸 대상이 아니고 엄마 통행증에 해서 대원증만 음. 해가지고 가는 그그 음. 그 그런 게니까. 군, 군인들이 응. 뭐 출장 다니고 이런, 딱 이런 응. 게 있어야 그, 그, 거기로 가서 응. 떼는데 우리 아들은 전사잖아요. 응. 이제, 이제 한줄 백이란 말이에요. 응. 그 사민들이 줄인데 제일 앞에 가서 떼도 응. 괜찮습니다. 군사제일주일를 해가지고 군대들이 응. 달리는 차 세우지 않으면 그게 왕 매달려서 응. 운전수로 막두들겨놓고막그으잖아요 손독길로 다마수고 그랬잖아요. 군대들 군사제일주 하면서 응. 군대들 몽땅 강도로 만들고 있 맞아요. 그래가지이지라그서 그래, 차표를 떼가지고, 이제 차에 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자석표는 제고 하나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 아들을 안치니까 아들이 자기 앉을 게 뭐예요. 어머니 앉으시면. 그래서 내안고 음. 아들은 땅바닥에 이렇게 마대 같은 거 깔고, 깔고. 요 무릎에 어. 퍽 기대서 이렇게 자는데. 머리를 기대고. 쉬운다, 모르게. 조각이 많이 굴립니다. 그 주변에. 안준 분들이 그러더라고 음. 난 결핵 병원이 입원에 데려간다 음. 말은 절대 안 해서 결핵이면사람들이아 쓰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아들이 영양실조 와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어머니 용수입니다 어떻게 음.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음. 절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음. 그 아들을 그까 그러니까 러니 걔네가 이렇게 영양실조 와서 어떤 병원이 입원해 탈룡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래, 들어가다가는, 경무관들한테 잡혀가지고 음. 다시 부대 잡혀가고 잡혀가는데, 고 엄마가 딱 보자로, 데리, 음. 데리 가니까. 그래, 아무튼, 예, 이럴, 저로 고생하면서, 음. 집에까지 왔어요. 아이고. 네, 집에 쳐 오니까, 음.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음. 어떤 난관인가. 제가 전본부에 얘기하다시피, 2003년도, 그 년도부터 이제 새 경제 관리 체계가 나오면서 음. 돈 단가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 평성에서 팔지 못해서 음. 퇴송한 천을 천. 지금, 음, 무산, 그, 무산에도 천 매장이 있어요. 거기 내다 놓으면 한 메다도 안 팔린다. 근데 말이야. 새 경제 관리 체계가 뭐요 도대체 기본 내용? 그게 내용이... 기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음.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천 장사를 했으니까, 어. 그, 100원 1 0 0원짜리 단위가 없어지고 다천 단위. 아돈 단가를 올려놨구나. 돈 단가를 팍 올려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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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짤락돌이랑 저, 저 동전이랑 싹다 없어지고. 어제 어, 이게 어, 천 원짜리부터 나왔다는데. 세 어, 어. 돈이 화폐 개혁을 해버렸나? 화폐 개혁은 아닌데 야 네. 아, 아무튼 이제 예, 천 단위로부터 시작했어요. 어. 제가 그 천에 매달려서. 어, 식구들이 목숨을 연명해 갔었는데, 이제 천이 안 팔리기 시작하나, 집이 또 골비 먹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야, 세상에,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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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들던시장 가고 조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침묵 속에서. 어. 난 이채도 안 줘요. 아이고. 무산시장에다 천을 내놨는데, 음. 오후 한 4시부터 다시 사이는 빨리 가서, 남은한메달이라도판게 한 있으면, 그 돈에 음. 지 국수 한 살이라도 싸다 죽 써먹어야 목숨이 연명되겠는데, 전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아... 안 팔려요.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보면 난 그때 그 광경이 잊혀지는 게, 사람들이 발자 소리만 들리고, 다 물건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구경마음에 지나가고, 아이고, 장마당이 시장 아니라는 게 침묵 속이 됐대서요. 갑자기 2003년도에 그런 일이 어이구...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 나 이게 무신 탈북자들이 또 기억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래, 아무튼 봐봐요. 그럼 내 이제부터 아들을 어떻게 음. 살렸는가. 집에 더 와서 생각을 해요. 이제 그 3, 4년을 음. 그 비법 월경 도각을, 도강을 안 했으니까 음. 이제 그 소대라는 게 계속 교체되잖아요. 그럼 계속 교체되지. 도전 그 사이에다 몇년안더둔다고안 둬주지. 또 바꾸고. 자 교체하고 이러다 나니까 지금 이제 이 도강길도 다 새로 열어야 된단 음. 말이에요. 갑자기 도강할 길도 없지. 아이고야. 어쨌든 세 길을 열자면은 그 소대자이나 음. 소대 보이지도이나 누구들께 뭐 리무를 돈이라도 들고 가면 열어야지 그 매니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 저 앉아 집에서 천정 쳐다보고 누워서 아들은 철이 없죠. 제 무슨 아파온 주제에 우쭐거림에 어. 동창들만 날라만 돌아다녀요. 자기 특혜 받았다고 생각할 거야. 어. 남이 다못 얻었는데 어. 존재가 예. 으니까 그니까 지금 궁리하다가 무슨 궁리를 했는가 뭐예요? 음. 아무리 미공급 시올 때나, 지금이나, 음. 좀, 옷에는 좀 간참스러워요. 음. 옷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예, 아, 중고로. 중, 외국산, 중고. 한국산,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 그렇게만 예. 딱쌓입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 잘 입은 거기서 멋쟁이요. 그런데, 지금 옷을 다 걷어내놓기 시작했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그옷 있잖아요, 한 가지. 장판에 내려다 놓고는, 음. 요건 아까운데, 아이구야 그래도 내아들로 내 살려야지. 음. 옷장 열고는 옷걸이 걸어 놓은 것도 생각하다가, 아이구야내 새끼 살려야지. 뭐. 음. 옷이야, 나래 또싸 입을 수 있지. 음. 옷을 몇볼 챙겨가지고 시장에. 그, 중고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 빈자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임자나 하면 할수 없이 두쪽을 쭉쭉 두쪽 밀리더라도 응. 막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장마당에 네. 합법적 장마당이면 비합법적 장마당이면 네. 다 있어 그래 삐지고 들어갔어요 그런 게제 옷은 조금 그래도 눈이 응. 좀 쏠리는지 아무튼 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싼게 뭐인가 하면 있잖아요 응. 그 도주약은 이미 내가 이제 응. 일주일 분씩, 일주일 분씩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음. 그도주약을 먹을 때그 의사들 물어보니까 이 한국약이, 이게 계략약이 세요. 음. 아줌미이 약이 세요. 이게 왠가이 영양보충하지 않으면은 음. 응? 이제 그 환자가 음. 약에 눌리워. 그 장마당 나가면 약장사들이 100% 우대졸업생들이에요. 아. 나이 지속한 분들 그러니까 병원에는 있어도 할게 없으니까 네. 다 사직하거나 어. 다 장마당에 나와서 사직하고 지금 거기 나 있는데 음. 내그 선생님들은 내가 이래 태국어 이거 물어본다만 그잘 먹는 응? 음. 음, 정말 기름기 배에 기름기만에 잘 먹는 그 나라 사람들이 체질에 맞게 연구한 거지 우리 북한 사 음. 북한이라 합니까 우리 아유. 조선이라 하지 우리 조선. 조선의 사람들이 이게 체질에 맞는 약이 야니잘 먹이지 않고 이약 쓰면 환자가 음. 눌리운다약에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리까 첫째로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여라. 아, 단백질이란 게, 뭐, 저기, 두부, 어. 뭐, 고콩 음식, 어. 그 다음에 돼지고기, 어. 소고기, 어. 양고기, 염소고기, 어. 어. 어쨌든 육고기를 단백질이라부 합니다. 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조금, 그걸로 많이 먹이면서 아가, 어, 아들이 이렇게 먹고 설사를 하지 않을 정도씩 먹이면서 근데 처음에는 고기 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뭘 먼저 싸는가 하면 북한에 가면 그콩 기름을 짜고 그 깡, 깡치로 깡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테프처럼 길게 인조고기 인조고기 아 인조고기 거. 인조고기. 예그콩 네, 인조고기. 그 여기서는 인조고기라 건뭐뭐뭐 뭐, 뭐, 사람 고기? 이런다 말이에요. <laughs>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콩 기름을 짜고 깡치 는 거. 깡치를 아죽 그럼 기위가 또 있어요. 어. 와 군에서, 국수처럼 군에서. 나와요. 예. 그, 렇데 그거 이렇게 키롤로 판단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 아들이 살긴 살것 같아요. 어. 그 인조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아. 그저 심심하면 찢어서 맹고로. 어, 어. 맹고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념간장 먹고 맛있게 해서에 거기다 음. 똑똑 치고 밥한 그릇 두그릇시면 아이고. 근데 그게 밥으로 어떻게 됐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자가 살운매라는 게, 저 무산, 시장에 가면 쌀 응, 매장이 긴거 응,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돈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돈인가 뭐면 응. 이제 우리 그 도시 큰그 백화점 어, 상업지도 나고 적당 비서하던 언니가 애마 매느리인데그 응. 둘째 매느리인 중은 우리 언니하고 동서지가 응, 있 응. 그분이가 지금 삶에 대해 왕초란 말이에요. 어... 그래 오십 킬로짜리 응. 계속 외상으로 먼저 가져왔어요. 아이고 준단 말이네 사돈이니까. 응, 응. 또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사돈한테서 쌀은 가져왔단 말이에요. 음. 어, 그때 그게 스물세 살인가 스물 두 살인가 스물한 살짜리를 지금 집에 음. 데려가는데. 스물한 살이겠다. 그 모욕탕이 있어요. 그렇지. 그 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다 타이로 한 다섯 평방 깔고 이렇게 그 집에 음. 이렇게 하수도 나가는 데다가 중국 비닐방막 이렇게 음, 음. 결국 그 안에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벌써 한 달이 지나니까. 음. 얼굴이 핑크빛으로 돈다. 백지장 아. 같은 애가. 어. 두부를 잘 먹지. 그 인조고기를 잘 먹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중고 장사했는가 음. 하면. 그 여름에는 여름 옷 내다 팔고 음. 겨울이 되면 또 겨울 옷 아, 내다 그렇죠, 판단 그렇죠. 말이야 음. 그래 팔면서 한쪽으로 아 먹을 거 싸오고 또삼 음. 어떤 땐는이 짧으면 삼일분더쭈야하고 쌌다가 또 어떤 땐는이좀 음. 길면 일주일 분 쌌다가 또 어떤 땐 여름을 쌌다 이렇게 하면 한달두달 달 지나니까 제 중고 미천이 생길 때다 어, 어. 시장에. 어. 그 인조고기하고 두부만 먹이는 게또이 가슴이 아라라고 음. 이거 알 아, 좀. 고기를 먹이고, 염소고기 매장 가문 있잖아요. 응. 도둑놈, 도둑놈들이 시골에가 염소로 도둑질에다 팔다나까 응. 염소는 다 겨울에 임신하지. 새끼를 가진단 말이야 새끼 뵀는데, 그 새끼 뵌거 도둑질에다 염소 매장에 팔았으니까, 새끼 두 마리씩에, 응. 보막고 쓰고 누워있는 거 응. 이런 소리에다 놓고 응. 파는 게 있어요. 와. 그 안에서 어선 돌까지다 생긴 거. 아이고. 응. 그거 네통거에서 아다가 있잖아요. 응. 대가마를 다 응. 직접 하다 이런 거, 네 개씩 걸잖아요. 범낭철기솔에다가, 그, 벚, 벚채를 싸는 새끼염설 그다이 넣고, 음. 가마에다 물 넣고, 덜렁덜렁덜렁덜렁, 덜렁, 탁! 덜렁, 끓이면은, 아. 어. 뚜껑, 턱, 열면그 형체가 다 없이 되고, 물이 됩니다. 어. 근데 돌이 동동 떠있단 어. 말이에요. 그래, 그걸 이제 가지천에다 이렇게 꼭놔서 아. 그뭐 그렇게, 새추인가 싸서 먹였어요. 어. 그래도, 그래도 그 그게 또또 또 성차지 않다 말이에요. 애는 낳긴 낳나. 아, 잘 먹으니까. 어. 무상광산병원에 가서 어. 그렇죠. 매달마다 안합대다3 어. 개월에 하면 6 개월에 한 번씩 이거 그기는 어. 렌트겐이라고 네, 하는데 그래 보면은 막 확실히 나지 재미 어. 자모 잘 잡대다. 음. 고소 낮이고, 밤이고. 고소 그렇게 잡대다, 내 딸은. 야, 우리 옛날에 결혼 걸려면 잘 먹고 계속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어느새 없어진다 그랬지, 썩 결혼병. 아니, 나는 가, 그렇게 자는거나오던데죽었는가야 음. 무시해봐서. 음, 야. 쎄, 쎄, 쎄. 여기까지 손다 대봤어요. 어. 하나 물어보자고. 네. 아들이 그병치료하려 집에 가는 거 기한이 있었나? 몇 시. 개월? 없었어요. 그건 제대도 안 시키고 현역으로 있으면. 아이고 말을 마셔 이제 그저 한 6개월도 되나 만한는데 부대에서 데리러 왔어요. 아 부대에서 부대. 병치료와 있는데. 예. 아 부대에서 소대장에 또 데리러 왔는데. 어. 예. 내그 소대장을. 납득시킬래게 입이 다슬도록 <laughs> 발이 서이 되도록 그렇게 빌어도 아. 안 됩더라. 아 무조건 데려가어요 아또 부대로 예. 아. 이 와서 소대장이 하는 말이 북한에서 전화했어요 뭐 그렇지. 있어요 그 발도 다 다녀야 돼 군대 뭐. 원래 원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응. 어머니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응. 병원에서 아무리 이제 허락을 해서 집에 데려가도 부대를 먼저 와서 부대에다가, 어, 신고하고. 알려주고, 이래서 응. 내가 이를 병치로 당분간 데려갑니다. 이랬다면은, 응. 자기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안 온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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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서 재창 집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아, 자기네는 있다. 탈령으로 됐다는 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 합대다, 이제. 응. 어, 몇달 건너 한 번씩은 이렇게, 응. 자기네 부대에서 한자로 입연한 사람은 응. 이렇게, 방문 온대요. 음. 환자 방문을. 음. 그렇게 왔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 온담이 지금 환자 방문 온게아없어서잖니까 음. 그러니까 병원가 그러니까 알아봤겠지. 엄마 와서 이래서 데려갔다. 그 다음에 자기는 부대로 가서 음. 부대 가서 또 무슨 어느 또뭐지휘관제다 음. 음. 상전했겠지. 그러니까 지가관이가 당장 가서 저들을 지오라 이랬겠지. 어. 어. 하 아무튼 그때 새기 쌈지거리질 했어요. 그 사람하고. 어. 소재장하고. 예. 우리 음. 아를 끝내 로 데려갔어요. 어. 아르 데려가는데 저게 살 운명인 것 같아요. 음. 이 소대장이 그렇잖아도 데려갈 때 나하고 약속한 게, 음. 어머니, 길게 잡아 3개월, 짧게 잡으면 한달 만에 감정질에서가 떨어질 겁니다. 음, 그때는 음. 스스로 집에 완전히 오게 됩니다. 어, 어, 어. 한동안만 좀 참아주세요. 어, 어, 어. 아무튼 탈령으로 지금 음. 됐다는 겁니다. 야 그거 기차에 떠나보내는 게 소대장과 같이 떠나보내는 게 무산역에서의 구행에다가그도중시사에 떠나보내는 게 이게 가슴이 천 갈래 이게 망 갈래로 아, 찢어집대다. 그렇지 찢어집대다. 다 낳지도 않는 마치도 애를... 않은 애를 그랬다가 아무튼 얼마 안 있어서 감정 제대소를 가지고 아 정식 제대대소가 예. 구만 그러니까 만기 3년 복무로 됐습니다. 아... 그 제대소를 보니까. 응.

니네 결핵이란 거 부대에서는 어떻게 너로 알게 되냐 그러니까 일이 재미가 음. 어머니 저 국제 민항원이 재미가 일 년에 두 번씩 큰, 큰 결핵 검사 차가 온대요 그게 중대만 다른 걸 어느 날쭉 어. 들어와서 중대 뭐여 한대요 어. 그러면 중대 에세개 소대 있대요 어. 다 집합한대요 특수부대는 특수부대 그다음에 한 명씩 들어가 이거 촬영한할요 어. 그래 오만 내 안내 음. 그 중대에서는.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발견돼서 막마고랜오 아... 어파로 실려가됐습니다아 민왕이니까 거기 교류관장 도둘 수가 없지. 거기 어, 뭐 응. 1호 배행자인데. 어지간 좌우지간... 야. 그게 그... 다그거김 가족 속을 위해 에... 그런 검사랑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백성 때려 죽이는 데는 정말 백제 네. 백성이 강철의명장이에 맞아요. 나라를 저걸로 만들어 놨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제대명령이 응. 왔다 말이에요. 그렇게 복이 있다. 고기 이놈이 정놈이 진짜 복 있는 놈이. 그래 가지고 아니 왜그 중고 어. 중, 중고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는가 하면, 뭐. 음. 겨울에 당초에 뭐이기했습니다어 손발이 얼어두는데 수건을 요렇게만 내놓는다만 어. 이거 다 싸고 이마 어. 제 이마가 두수하게 넓으니까 어. 이마 어째 그리시립니까 그러니까 어. 큰 이런 뜨개 수건에 위 어. 삼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먼저 처음에 이마를 이렇게 덩지고 이렇게 응. 쓰고 이러 수건을 덩지했지 동복 두개 입었지. 손바지 솜저고리야 이거. 그래도 먹견데 겨울은 먹견데 그래서 결국은 음. 겨울에. 장사를 접 중고 장사를 접고. 야 아들이가. 집에 와서 석달 만에 갔구나. 어. 7 8월에 왔다면 야가 선선한 가을에 가을에 부대 갔다 갔다가 이제 겨울에 왔다. 겨울에 왔다. 응. 그다음에 강은 땅땅 얼었지 응. 도강하기 딱 시기 적절한 응. 때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전문적인 도강제니까 응. 이거 무슨 도강 아야하고는온 빼대 쑤셔놔 주겠지. 응. 응. 예? 응. 그다음에. 제가 이 구독자분들인데 알려드릴게. 나라가 나를 범죄자 만들었지 뭐. 그렇지 쟤네가 약속한 걸안 해줬잖아 인민한테 약속한 걸.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제 말씀을 응. 들어보세요. 신체검사 다 해요. 군대 나갈 때. <laughs> 신체검사 100% 해서 약간은 질병이 있어도 못 나가요. 폐 음. 나빠? 안 돼요. 아, 나쁜 그리고 시력이 음. 나빠도 저 북한은 안 내보내요. 어디 안경 낀 군대가 있어요? 아, 진짜 안경 낀군대가 없어요. 여기는 안경 낀도 군대 갑니다. 음, 음. 저기는 안 돼요. 음.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아들 보들보들 떨며 군대로 내보낸 게 아들을 저런 병이 들게 해서 음. 내 집으로 왔어요. 그래 집에서 이렇게 겨 치료를 좀 할까 할 만할 때가 되니까는 또조들이제 부대를 어. 데려 갔다가 한겨울에 또 집으로 왔어요. 그땐 올땐 건강이 어떻던가 애가 또 네. 유지하고 있던가. 유지하고 있었 집에 와서 네. 치료 받고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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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 약이 도주약이 그렇게 음. 좋아요. 그 제가 뭐뭐딱 도강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 잘 음.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음. 우연히 환경이 음. 주어진 게. 제가 살던 그 대지동 고란의 음. 김년수이라는 제보다 음. 열두 살 아래짜리 칠십이 년생 아가 우리 집에 지금 놀러 왔단 어. 말이야 허곡에그 음. 야가 여기 우리 집에 여 접근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접근해. 우리 집이 딱 도망강 앞이. 그 야는 생각을 한게 그때 겨울이 되고 얼음이 땅땅 얼었으니까 음. 이거. 이 미라인의 집부 가면 응. 도강하기도 좋겠리 원래 집에... 도강 전 적이 있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곡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단 말이에요. 아, 음. 그래 뭐 처음에는 뭐잘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사과를 딱 들고 음. 어, 우리 아들 병원에 온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무 께 엄마 와, 무섭게 교활해요. 아무 음. 께 엄마 야르자리사야 돈 벌어야지. 뭐, 어, 말하는 것도, 해. 돈 벌어야지.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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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벌어야지. 뭐.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정면을 똑바로 해봐, 항상. 쩍쩍하게. 이렇게 견눈으로 잘 보는 습관 있어. 그게 도둑놈이 본서이란 말이야. 어. 나 어선 알아요, 사람 어선 눈길 어. 보고. 난 어. 도둑본서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또야. 해, 줘마 응. 돈 벌어야지. 하아. 돈은 무슨 방법으로 벌겠니? 진짜 돈 벌기 쉽소. 어. 나를 지금 이용하자. <laughs> 그런 거난 몰랐단 말이에요. 어. 진짜 돈 벌기 쉽소, 쉽소. 벌어야지. 어찌겠니. 자라 살려야 될 게, 야. 응. 그럼 내 하란 대로 하겠어. 어, 어. 어전은 있잖아요. 응. 반동 일이라도 막 하고 싶습 때다. 어. 어전은. 너무 멀리니까. 역적 일이라도 막 하고 싶습 어. 때다. 어. 역적 일이라도, 진짜. 이거 내 어전 아들 어. 살리자고, 어전은 완전히 막 다는 응. 걸막그 다음에. 기솔깃했어요 음. 그래, 연순아. 야. 무슨 걸로 돈 벌면 되니? 나를 시켜라. 나는 사람 죽이는 일 내놓고는 <laughs> 내다 하겠다. 어. 뭐야? 알려달라. 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가 물동을 주겠으니까 음. 무슨 물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때 음. 당시는 음. 음. 밀술로 넘겨갈 어. 물자를 물가. 주겠으니까 어. 내가 건너가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응. 건너가서 자기가 전화 연결 다 시켜주면 대방이 딱 마중나는데. 응. 그 그러니까 나를 지금 두만강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는 제일 최전선에다 날 세우고, 자기는 집에 딱누워서 전화질로 돈 번다 말이야. 아... 아. 네? 야. 근데 우리 집 앞으로 응. 안 다니고, 응. 우리 집에서 남촌까지 삼십리에요. 응. 거기로 걸어가서 두만강 건너, 로가. 응. 길림성, 화룡시, 로과향이라는 어, 그런 곳인데, 네. 나를 그 길로 이렇게 이제, 그, 어. 대방인 데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게 둘이 쏙다 어. 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어. 그, 김연수야, 구 아이고, 야, 야. 야, 군대용, 연수나 저기 그 수원지 초소로 지나갈 때, 그게 시포, 시포 음. 초소도 있고, 음. 안전부 초소도 있고, 군대 초소도 음. 있단 음. 말입니다. 거기만 딱 통과하면 되거든요. 남천까지 가자면 거기 딱 처서 음. 하나인데 야 거기로 통과할 때 들키지 않니? 빈 몸에 누기 보자. 몸수세가 합디 음. 음. 거기는 지이 왕덕만하게 커야 자기네 목을 알이 음. 있단 말이에요. 처서라는 음. 게 나라를 지키는 처선게 라 백성들 쫄코는 처서란 말이에요 걔네도 공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단 말이야. 야빈 몸은 누가 겁내라. 니가 빈몸 겁내라 야, 네. 야. 돼요. 내 지금 신통한다. 어. 가형 내려내는 어. 게. 그럼 내 해야 돼. 비바비 다 말해. 니 나름 물건 준다며. 야 조그만 게요. 어. 오. 배에다 띄면 된답니다. 그게 무슨 기게 아편찐이란 말이에요. 아편찐? 예. 아이고 야. 이게 뭐인가. <laughs> 내말좀 들어봐요. 저놈이 어. 저 북하이가. 어. 백돌아지요 하고. 어 맞아 백돌아지요 언성 담배 농장에. 아, 백. 프로세타야. 백돌아지 꼬지 딱든게 그게 몽땅 앞편이야 이건 무산 사람들이. 그 어. 국가가 정식으로 생산량을 네. 준 거야. 그러고예. 그놈이 그 언성뿐만 아니라 무산에도 상창리 농장 가도 백돌아지 작업 바이 따로 있고 야영리에 가도 백돌아지 작업 바이 따로 있고 지초리에 가도 백돌아지 작업 바이 따로 있고 온데다 백돌아지 파이라고. 허이북에도 백돌아지 농장이 있고 무료에도 백도라지 농장이 있고 국가유부도다 있어. 그랬단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 돈이 그게 비쌌어요. 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농장마다 당연히 집집마다 어. 그 어. 겉으로는 어. 다른 장사꾼인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알사탕 장사꾼인 것처럼 어. 사탕 아이 싸겠습니다 하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는 찐이 없어. 어. 찐이 없어. 아 편찐? 근데 아편이란 말은 절대 찐하고? 안 하지. 거기서 찐 없네. 찐이 없어. 이런 응. 거 없어. 응. 천평저를다 갖고 다니면서 아이 어. 이걸 이 김연수이란 아는 돈 주니까 주로 짝서서 얀데 와서 다 판단 말입니다. <laughs> 응. 그럼 야는 그걸 1kg짜리 브로콜로딱 응. 만들어서 어, 1 k g 벽돌처럼. 응. 어, 벽돌처럼. 그래가지고 응. 이제 그 다음엔 얀데로 오는데 전체로 우리 집에 음. 들어 업돼서 우리 집은 아주 음. 그 아늑한 독집이잖아요 음. 아이 검사하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음. 요만한 은찌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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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는 은찌를 뭐 이라 하던가 은지가 뭐요 은찌라는 게그담백가가 호일 오일, 호일 오일. 그걸로 음. 검사합대다제긴가 아인가 어. 어. 어떻게 하던가 뭐 우리 집에 전체를 들어 업돼서는 음. 요만한 너비로 어. 길이를 요만큼씩 다딱 절단한 게 딱, 책 앞에 서 속에다 여어 다닙니다, 옛날로. 이, 쌀 나오는 사람 전체를 다 울지 어니다 음. 자기네 집을로출 아이 시키고 오.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로운, 여기 네. 모조리지 힘. 됐다. 어우, 어, 우 나는 이런 모조리입니다. 이만큼 가져오는 놈, 이만큼 가져오는 놈. 어. 어, 어쨌든, 10g 아래는 안쌉니다 어. 10g이 돼야 쌉니다 야가. 어. 근데 그걸 이렇게 네, 뚜제 가지고는, 네. 요만한 운치에 꼭대기다놓고 응. 그래, 라이 터불로딱 녹여본다. 어. 제거는 응. 제정품은그 운치로 이렇게 사, 약간 사선을 들었는데 졸졸졸졸졸졸졸 흘러서 여기 내려와서 응. 싹다고 없어졌는데 그저 태양 분가루 같아 어. 흔적 이렇게 그거 탁 이렇게 분가루 응. 손에 묻히면 거기 흔적도 없어요. 응. 근데 그 가짜는 대랑 무슨 이게 렇 응. 찌꺼분한 걸로 응. 녹여서 떡밤 색깔 품질이 낮은 거 네. 뭐? 그거는 흐르질 않아요. 타긴 타요. 거기서, 바짝바짝바짝 어, 어. 타면 연기도 나긴 나요. 막 냄새요. 요거는 내려오는 게 냄새까지 향기로 와요. 아, 아, 그렇다 수작질 하는데, 딱 1kg 되면, 나를 배대다 띄운단 말이야 어. 내 배대에다 채워가지고, 그럼 이 모서리는 3 0를 거기서부터 이제 어. 수원지 그초소로 통과를 해서 어. 용감하게 걸어가요. 뚫기면 어쩔 뻔 하겠어요. 무조건 10년 형이든지 총살이든지. 저 그렇지, 앞엔 장사인데. 아들을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 기까지 하자. 그럴까요? 어.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미자가 아들을 살리겠다고 찐 장사에 이렇게 저렇게 얼려서 나갔습니다. 이게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들이 약속한 저체제를 수립한 첫날부터 약속한 <laughs> 그 모든 약속을 지켰으면 북한 주민들이 왜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도 안 지키고, 안 지켰으면 자율적으로 살게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앉아 죽으라는 그 지경으로 내몰다니까 우리 미자가 아들 살리겠다고 아편 장사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 어,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인데 이것만 알려줍시다요. 어, 어, 예. 1kg가 어. 우리 국내에서, 북한이 국내에서 살 때는 300달러예요. 어. 강딱 건너가면 거 불에 600달러를 준단 말이에요. 아, 북한들는못 사겠구나. 못사딱 달러로. 그대방도 달러로 딱 100달러짜리 딱 6장 줘요. 어. 예. 한 장은 무조건 국경경비대로 줘요. 어. 한 장은 연수이고 한 장은 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100달러씩 하여튼 하하하하.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헐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